자, 이번에는 자기성찰 노트 SRN 셀프 리플렉션 노트에 관해 작성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를 작성할 때는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번 주에 공부 요약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주 수업을 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복습을 하거나 교재 내용을 다시 보거나 그런 관련 자료를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공부한 내용의 범위를 기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교재 3.1절에서 3.3절 또는 교재 페이지 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일주일간 학습량이 얼마나 되는지 성찰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 시간입니다. 학습 시간은 이제 앞에 그 교재 내용 또는 학습한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 어떤 페이지 이런 걸 갖다가 기록을 했으면 그거를 실제 공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예, 그 시간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적은 후에 뭐 요일까지 각각 표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시간대에 수업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세 번째는 공부에서 나온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키워드죠. 중요한 단어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쭉 해보고 나한테는 즉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이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용어, 즉 여러분이 뭐아난 이런 용어를 전에는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신기한 개념들이 적용이 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 스스로 느낀다든지 이런 키워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부팅, 프로세스 생성, 뭐 인터럽트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이렇게 간략하게 작성하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번 주에 공부를 통해 알게 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예, 제목을 이렇게 작성하고 밑에 작성할 내용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난 후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학습한 내용 중에 여러분 스스로 이게 교수자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 물론 뭐 그냥 옆에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가볍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다만 이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언어로 여러분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하되 주제가 어떤 거였고 큰 주제를 작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해한 대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학습한 내용들 중에 보면 그 내용을 개념화 시킬 수 있습니다. 즉뭐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이미지가 있거나 또는 어떤 수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꼭 하나씩 최소한 하나 정도는 뭐 그림, 식 또는 표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씩은 최소 넣어서 작성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때 그림은 남들이 그는 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더라도 여러분이 거기다가 뭔가 여러분이 뭐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그리거나 하는 내용이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뭐 모두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다 이해가 돼서 뭐 질문이 없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0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엇이라도 여기다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가장 큰그 핵심 내용은 무엇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해가 안 된다라든지 굉장히 내용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또는 작성할 때는 구체적인 교재의 몇 페이지 또는 몇 번째 그림 또몇 번째 줄에 있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부분에
비해서 너는 비교하니 내 논리적으로는 이래 이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이런 게 기본입니다. 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명시하고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기술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이해를 한 친구들의 경우는 지금 아예 쓸게 없다고 생각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해한 부분에 대한 것도 대안을 제시하거나 예를 들면 책에서는 뭐 A라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A라는 방식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B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새로운 어떤 방법을 여기다 기술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관련된 내용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어 보는 그런 것도 여기에 작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컴퓨터는 무엇입니까?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학습한 내용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인과관계를 명시하여 설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를 제시한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작성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 경우는 잘 작성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 문제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4번 항목을 작성해야 되는데 4번 항목 같은 경우는 여기 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학습한 내용을 이번 주에 학습을 하고 났더니 기존에 내가 잘못 알았다거나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됐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거나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개념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 성찰 스스로 학습을 하고 또는 이번 주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메타코그니션, 보통 메타인지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메타라는 것은 인지라고 하는 것 자체 보면 인지라고 하는 건 내가 직접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뭐 냄새를 맡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인지라고 한다 그러면 이 메타인지는 제3자가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그 제3자는 나 자신입니다. 즉 내가 나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다보고 거기서 느낀 점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학습 중에 스스로 느낀 점을 여기다 작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학습 내용이 아니고 학습 내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스스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자기 자신,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어떤 느낌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설명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형식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이 형식에 맞게끔 성찰 노트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